이것입니다. 대박! 소리 질러! 예! 예! 설마 야외야? 야외예요? 야외네. 진짜? 와! 이렇게 잘 씁니다. 와, 와! 2.2m 안에서. 네. 여기야말로 마법이래요. 예. 대박입니다. 예. 예. 스키니집. 스키니집. 마음에 들죠? 마음에 들어요. 4.5가 가시죠. 벌써 내 다리가 아프다. 이 정도면 한 3층쯤에다가 휴게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정말로 저도 당 떨어져. 네, 중간에 호두 과자 팔아야 돼. 3.5층에서 떨어진다. 올라가 하라니까 올라가, 중간에. 4.5. 여기도 문이 있네. 오. 방이네. 아, 요거 좋다. 요 방 좋네요. 방이 3개. 네. 앞에 발코니, 발코니 있고. 있네.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습니다. 옷방이 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. 이야, 이 와중에 미니 드레스룸이 또 있어. 여기는 뭐 게스트 분들도 되고 네.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. 네. 아니 근데 너무 대단한 게 이 공간 안에 어떻게든 뭘 다 만들었다는 게. 다 있어. 있을 게 다 있어. 이제 집에 가야죠. 이제 금방 해야지. 보너스 공간이 또 있습니다. 또 있어요. 그래, 아까 안 간 데 있어. 진짜 미쳐 나갔잖아. 보여준다고. 대박. 너무 재밌는 집입니다, 정말. 너무 재밌죠? 네. 좀 재밌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아까 우리 저기가 들어왔던 입구. 그러니까, 입구고. 공간에. 아니, 뭐야. 외부를 통하는 문이구나. 외부가. 문이 두 개예요. 아, 재밌다, 재밌다. 이쪽 문을 이용해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? 밑에 뭐가 또 있어. 아, 밑에 또 있습니다. 짜잔! 우와! 주방이잖아요. 주방이잖아요. 지하에 또 방이 또 있어요. 뭐야? 대박! 여기 지금 주방, 그다음 인덕션, 그래요. 그다음에 여기 세탁기 다 있고 위아래 상부장 다 있고요. 그리고 넓은 방이 하나 나옵니다. 그렇네요. 여기 뭐 천장이 굉장히 높은 층고가 높아요. 네. 층고 되게 높아서 그렇게 좁아 보이지도 않고. 그럴게요. 에어컨 있고 기본 옵션입니다. 이야, 이 집 에어컨 몇 대야 도대체?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. 오, 깔끔해요.